이 시각세계입니다. 자,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결과를 설명하는 연설에서 물을 찾아 마신 것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올랐습니다. 자, 목이 마르면 물을 찾을 수도 있는 건데 대체 뭐가 문제일까 싶죠. 이 트럼프의 과거의 답이 있었습니다. 10분 넘게 연설을 이어가던 트럼프 대통령. 목이 마른지 바닥에 있던 물을 찾아서 마시죠. 연설 중에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인터넷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.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경선 경쟁 후보였던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연설 중에 물을 마신 것을 두고 다음에는 유리잔으로 물을 마시라며 물 마시는 모습을 흉내내고 조롱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. 루비오 의원은 트럼프가 물 마시는 영상을 링크하며 비슷하기는 하지만 좀 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.